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파멸 전관 석화 설치. 프리탐 단투. 골드를 얻었습니다. 아싸. 유독가스. 보스도 육강력이네. 사일런트도 엘리트를 잡는데 없었어요. 대신 반사 신경. 장난감 비행기.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좋다. 좋다. 센촉 10 쌓는 거 깜빡했네. 마름쓰. 당신은 휴먼 가시입니다. 레고의 형상. 맨들맨들한 돌. 무검. 무검 펜촉. 파워 두 개니까 탈출구 넣었거든요. 맨들맨들한 돌도 있는데. 핸드 왜 이렇게 가짠지 진짜? 열받네. 대단원 10폭 없이 사일로 개노삼 만나기 vs 디펙트로 역학 없이 개노삼 만나기.
부자가 사망각인다. 없었어요. 마 육강령 자신 있나? 덤비라. 체력 2로 잡아주마. 체력 2로 잡아주마. 어접색 폭주 시체 폭발 처분 폭시처 폭주냐 시폭이냐 폭주냐 시폭이냐 시폭이냐 폭주냐 비행기 성낙업 아니 왜 코스트 유물 안 주고 이딴 거만 주냐? 작은 집 소름 돋네 진짜. 카지비. 작은 집 좀 딴 데 보내라. 작은 집 정도면 어느. 그니까 어디까지 내려야 저게 맞을까? 상서배우? 이벤트 요금? 어서오세요. 흡혈 5장 싫어요. 병신성 병번신성 그냥 신성 고개까지만 살까? 아니면 그냥 고개만 살까? 신성 고개 설치.. 아 신성 고개 제거하고 다음 상점에서 하나 더 제거할까? 어차피 도갈.. 제거나 할까? 헷갈렸다. 깨시 마좀 봐라. 폭불. 아 젠장. 시원 실과 바늘 신경독 신경독은 못 참지 제발 신경독님
망할. 아, 신경독, 귀찌삐, 유독가스. 개그지 같은 게임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이게 게임? 제비 발돌림. 제비 하짐석 비행기다. 그리운 성낙업. Thanks for all your videos. Oh, thank you. W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subscribing. 프리탐. 아니지. Thank you for your subscribing. 영어는 어려워.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안 먹었다. 비행기인데. 괜전 들고 가야겠죠? 신경독 너무 탐스럽다. 그래도 괜전이 맞을 듯. 펜터 뭐 먹을까? 펜터? 펜터 안 먹어도 되겠지? 펜터그래프 과졸보 아님? 능숙이 더 체력 많이 아끼지 않을까? 아, 포션!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튼 괜찮아. 그런 줄 아셈. 튕겨내기 들고 갈까? 어차피 흐릿함도 있는데. 지금 흐릿함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폭주 흐릿함을 어차피 돌릴 거니까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서순. 불쾌에 남겨놓는 게 낫을까?
아이. 양채색이 10분이라고 하셔놓고 1시간 거시면 어떡해요. 아니 취소할래. 미션 취소 어떻게 하지? 뭐야 1시간이야. 날 속였어. 표지로 날 속였어. 귀짓비 들고 가야지. 이내 클리어라고요? 저거 그게 다른가. 폭주제비 흐릿함. 시간 지나면 취소된다고요? 취소... 응? 취소되면 안되는거 아니야? 저게 새로 생긴 기능이라서 잘 모르겠어. 아니! 12분이잖아! 아이 왜이렇게 사기가 만연하지? 흠. 이분은 서비스야. 부끄럽다 근데. 그래도 만원인데. 양치 쓰기? 알겠다냥? 냥? 아 근데 잘 모르겠다냥. 이게 뭐냥? 심장 허접냥? 뭐지냥? 아드 빠따냥? 쉬냥. 만원이냥. 도갈 망치다냥. 솔직히 이거는 망치냥. 냥으로 끝나는 단어가 뭐가 있냥. 신경독이다냥. 시원하게 조까다냥 한번 박아도 참작해드리겠습니다. 까다냥. 꼬막다냥. 달타냥. 이제 예비군도 끝났다냥. 고개다냥. 민방이 끝났었다구냥. 민방위는 한 번도 안 가봤다냥. 고개 넣어야 되냥? 말아야 되냥? 사코스트 덱이니까 고개 괜찮을 것 같다냥. 미쳤냥? 총매 흐릿함이다냥. 총매 흐릿함 다 좋을 것 같은데 냥.
제거도 하려면 돈이 모자란다양. 지금 덱을 보면 그냥 발놀림 흐릿함에 제거를 안 봐도 될 것 같다양. 총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심장전 하려면은 필요한 것 같다양. 달팽이 잡을 때도 필요하다냥. 냥냥 냥자 태길 극단적이야 냥. 하긴 가시 8개 있으면은 심장은 잡을 수 있겠다냥. 그러면 총매가 필요 없느냥? 달팽이 그러면은 제거를 해서 흐릿함을 더 빨리 돌리는 걸로 되겠냥. 소상인을 도와줘요 냥. 총매냥 아직은 아니다. 참아야 하느냐. 조금 빠른 거 같... 냥? 프리탐이 중요한 것이냐. 6분 남았냐. 겁나... 기... 냥. 왜 이렇게 해 기냥. 폭투 프리탐 냥. 그렇구냐. 완료를 눌러야 되는 것이 어...냐. 포션! 꼬막다냥. 폭주 총매 놓쳤냥.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시간이 다 됐느냐. 덱 센 거 같다 냥. 예비냥. 꼬막다 냥.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됐다 냥. 포션만 잘 챙겨가면 심장 허전냥. 얘네들이 위험하냥. 근전
아드레날린이 필요했냐? 죽으면 배악제 안 할 수 있다냐? 폭주 아드레날린 신경독이다냐? 신경독도 있고? 됐다냐? 폭주? 아드? 신경독. 이어지는 폭주 총매로 마무리 된다냐? 어디 갔냐? 30초 남았냐? 탑별량 미공개 영상. 템플 넣어야 되냐? 신경독 두 개 넣어야겠다. 그냥 아이고, 아이 뒤에 상사 없냐? 성공. 와우, 미션 성공.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저렇게 들어오네. 성낙거 포션 벨트 하짐석 비행기 시드네. 저거 내가 누르면 그냥 바로 들어오네. 최신 기술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냥 포션 바로 빨갈로 했다. 아드레날린 잘못했네. 괜전 어디 가서 어차피 흐리타 없지. 총매 센데? 총매가 좀 좀 모자란 카드지만 이럴 땐 좋아. 프레츠에 들고 갈까? 프레츠에가 창방 잡을 때 편하긴 할텐데. 창방에서 좀 맞을 것 같고, 어차피 심장은 이 덱으로는 심장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달팽이는 폭촉으로 잡을 거고, 도누데카도 조금 힘들겠다. 방어도가 좀 모자란 덱이라서. 심장은 마름쇠, 귀집비, 촉매까지 있으니까 정리될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애들이 도누데카일 것 같으면은 프레츠 하나 들고 가자. 도누데카
발놀림 플러스 도 좋을 텐데. 포션은 저걸로 아껴서 들고 갈게요. 템플 넣었으니까 맹독 넣으면 단투 필요 없지. 네, 민포 아껴가겠습니다. 재생 포션은 더 좋은 거 나오면 바꾸고, 아니면 그냥 저거 들고 갈래. 폭탄 축. 어차피 달팽이도 폭탄 촉이면 잡을 수 있고. 유독 가스는 1패 때 쓸 필요 없고, 1패는 빠르게 총매로 정리하고, 폭주 불쾌. 좋았어. 이제 파워카드 두 장까지는 써도 된다. 그러면 유독가스까지 쓰고 그리탐을 이거 총매 지금 써도 되고 나중에 써도 되겠다. 일단 폭주 흐릿한 폭주 흐릿한만 잘 챙기면 되겠습니다. 잡아대. 도누덱 카한테는 조금 맞을 것 같고, 달팽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창방은 잘 모르겠고, 심장은 허접이고. 핸드 잘 나왔다. 불쾌로 인공물 까는 게 더 이득이긴 이득인데, 뭐. 네, 일어나 저러나. 이제 폭주랑 수비카드랑 섞었으면서. 아, 나 자꾸 고개 쓸라 그러네. 지금 덱에서는 그렇게 고개가 필요하진 않은데. 아이, 조금의 타이밍.
사일런트 할 때 저거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고개만 들고 다니네. 아 이거지. 폭수 프리탄 총에 파워 잡채 부적트. 삼리탄 탓. 재거나 할까? 아, 이게 제일 낫겠다. 기념품. 기념품으로 취향 막는 게 제일 좋을까? 규칙비 나왔으니까 다음 연탄을 규칙비로 맞고 역시 규칙비 훌륭하다. 마무리는 역시 심장 어접량 아싸 5,000원이다 혜자 미션. 10분 만에 잡아야 돼. 아니 이럴 수가. 아 불쾌는 창한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맞자 그냥. 포션 먹고 어차피 아침석이니까. 응? 뭔가 잘못됐다. 아니랬다. 저거 트윕에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스승 폭주 총매는 못했네. 일단 불쾌 걸어주고 어차피 폭주 총매 둘 다 잡아야 되는데 저걸 핸드에 들고 있을까? 탄플은 써야 되고 이렇게 들고 와서 오케이. 총매가 너무 늦었다.
아무튼 이겼죠? 인공물 풀고 귀수 있고 오케이. 심장 허접량 허접량 심장 허접량 딱 심장 허접량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완놈. 피해를 받지 않고 새 보스를 처치했습니다. 네, 역시 도갈 있으면은 아 진짜 달다. 달다 달어.